아들내미끼리 싸우라고? 어른들끼리 싸우라는 모습? 약간 개판이 아닌가. 아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게.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 최강자전입니다. 오늘의 최강자전은 개댄풋에서 가장 사거리가 짧은 슬라임 최강자전이요. 이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거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쓰는 이런 비주류지만 오늘은 이 슬라임들을 가지고 최강자전 할 겁니다. 우선은 슈퍼글로 슬라임은 너무 사기 때문에 금지구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웹포 슬라임 안 돼요. 오늘은 오리지널 전통파 이 슬라임들로만 진행할 예정이고 오연숙 씨 게임머리 1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고해주세요.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예, 말이 끊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볼게요. 오늘 오연숙 하시면은 햄버거가 아닌 게임머리 100만원 지급 되고 있습니다. 파이팅! 100만원이면 그 지하철 가서 딱지치기 10번 이겨야 돼요. 예? 이 많은 돈이 큰 돈입니다. 일단은 자 오리지널 슬라임인데 이름이 이제 이게 이제 짱 빠른 레드 슬라임이에요. 자, 진짜 이름이 그래요. 저 슬라임 같은 경우 저렇게 이제 예, 중간에 이 기상낙법으로 날아갈 수 예, 살아남을 수 있고 뭐, 추가적 기술이 있는데 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평타 맞히는 슬라임이 더 세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효율 대비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슬라임의 단점은 정말 명확해요. 사거리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사거리를 최대한 이제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붙었을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각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근접 상태에서 나쁘지 않다는 말이 많았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좀 이제 슬라임마다 약간의 기본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기본기를 잘 이용해주면은 또 이제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 장인도 있어요. 슬라임 장인 실제로 진짜 긴장감 없네. 애들 얼마나 긴장감 넘치게 하겠어 지금. 적어도 이 잼풀은 없잖아. 예, 잼풀 없이 약간 적나라한 정정당당한 게임. 자, 우리 머리 태우기를 했을 경우 저런 식으로 판자리 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 탔을 경우 많이 이득 봐주고요. 잘하는 애들을 받을게요. 처음에 좀 잘하는 고수들 위주로 받을게요. 예, 진또배기 슬라임 봐야지. 첫 판은 뭐 가볍게 몸풀기고 이런 경기다. 약간 캔머리 500원 걸고 500원 걸고 한 느낌이다. 약간 투기장. 자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아니 이게 그 투기장이 아닌가 이 정도면은 개념적인 선전. 아 나는 궁금했어. 어떤 경기가 양산이 되지. 아 근데 재밌는데? 자 1대1이죠. 참고로 슬라임 무컴은 벽에서 가능하고요 점프엑스가 이제 전쟁기인 슬라임은 이제 무한콤보가 되는건데 그게 이제 블루 슬라임밖에 안될거예요 제 알기론. 자 다음부터 이제 수준 높은 예, 수준 높은 슬라임들이 되게 죽이라고요. 그때 이 판은 약간 투기장본 느낌으로. 지금 이제 어떤 슬라임이 더 이제 성능이 좋은지 그냥 보는 거죠. 약간 지성 있는 투기장이라니까. 옛날에 투기장 인기 진짜 왔었는데 모나크 얻으려고 30분마다 미친 듯이. 자 그 와중에. 예, 일반 슬라임이겠네요. 왜 일반 슬라임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때는 거의 로아로 치면 웨이급이었어요, 웨이. 공방하다가, 저 S급이라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아, 저 그 A급 없는데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이랬어요. 자, 그만. 처음에 좀 잘해야 돼요. 일 좀 받을게요. 좀
품격 있는 슬라임부터 받겠습니다. 오늘은 슬라임 최강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슬라임 판수 많은 애를 먼저 받아볼게요. 아, 슬라먼 저희 작년에 만나다 출연하신 분이죠. 오래됐지만 예, 원래 킹 슬라임 장인이었는데 이제 이거 안하고 체스크로 하십니다. 하지만 예, 그 당시에 그 품격이 남아있다는 사실. 일단 킹 슬라임을 주력 슬라임으로 쓰시고요. 몇 달 슬라임 안 했지만 새내기 코무스배 정도는 한다고. 그게 뭐예요? 저 슬라임도 약간 세력이 있나 본데? 제 눈에는 그저 초딩들 액체괴물. 일단은 네, 블루 슬라임 유 이전에 나왔던 슬라임인데 성능은 진짜 좋아요. 심지어 콤보도 쓰죠 지금. 뭐 기본적으로 필살기 범위 상승, 점프에 버니는 반향 카드, ZC 원거리, 그리고 아기 슬라임 소환, 그리고 높은 데미지에 괜찮은 성능까지 있어가지고 슬라임 중에서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렇게 예, 점프X로 승성할 때 무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일부러 그 정주당 그 바보 연기를 하면서 낚시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그게 나온 플레이였고요. 잘하는데 역시 확실히 1세대 장인이다. 자, 그 와중에 슬라임 소환. 저것도 이제 그 미라가 있었을 당시에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데 이 미라가 이제 너프 먹고 나서 저 일반 슬라임이 의외로 조금 의외로 이제 약간 인기가 많았어요. 체력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자, 무적. 자, 머리 발표 안 되죠? 하지만 머리 위에서 필살쓰면 이득인 점. 와, 자, 숨 막히는 기본기. 야, 정가운디스 안 만다. 오, 반여기까지. 이야. 약간, 품격 있는데요? 누가 더 먼찬지 모르겠는데, 둘 다 슬라임 장인이야. 자, 확실히 잘 쓰죠. 확실히 잘 쓰죠, 이거는. 우리 일반 슬라임 멋있어 씁니다. 아까 그 예, 고깃집에 있는 친구 도움으로 일일 알바한 느낌이었어요. 그 한순간만큼 멋있어 씁니다. 이제 가세요 집으로. 고기 하나 먹고 가세요. 자, 다음 분 라이츄라이. 자, 일단은 킹슬라임. 오, 뭐야 이분은 저 처음 봐요. 일단 백인에서 인형사 아주 그냥 슬라임의 그 장인들답게 그 본인만의 그 약간 강화가 있나보네요. 오, 일단 백인혜성도 되게 좋거든요. 저게 기본적으로 백인혜성이 있을겁니다. 지금 33%잖아요 잠시 상세 스탯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백인혜성이 25%가 있는거 같네요 제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개뎀이 진짜 백이 시대였어. 백이 시대. 근데 야 잠깐만 단점이 있다 이거. 잠깐만 님들 큰일났어요. 이 슬라임 미러전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 대본에 없었는데 잠시만 비상. 잠깐 비상 아니 이거는 정말 약간 몰락의 예상 범위였지만 범위 내가 아니었지만 강화가 있어 다행이네요. 부하 중에 아들렘이 싸움하고 있고. 좋아. 일단은 자, 라이츄라이가 똑같은 악세사리지만 이렇게 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딘가 실력이 있었겠죠 방금. 자, 일부러 바보 연기했지만 와 여기서 코디까지. 아, 코디 끼지 말란 법은 없었어요. 야, 코드를 사면서 살아났다. 하지만 어이가 얼 거야. 의미가 없었다. 고이 아님. 자기도 낀 줄 몰라나 본데. 자, 이번에도 자, 일단 국룰인가요? 자, 일단은 아들내미끼리 싸우라고 어른들끼리 싸우라는 모습. 약간 개판이 아닌가. 아,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게. 야, 3연퍼. 저기 이제 전진하는 거리가. 야, 잘하는데?
전진거리가 짧아서 못 크면 안되지만 저런식으로 잡아줄 3번까지 되죠. 와 진짜 잘했어요. 점프 잡아갖고 여기서 기본기전 해주면서 한대피 내려오는거 기다렸다가 야 하지만 부활. 하지만 여기서 아들렘이 소화. 2대1로 따구리 따구리. 자 하지만 슬라임 이제 인형성 슬라임이라 좀 빠릅니다. 킹 슬라임 스프리건에 비해. 하지만 옆치기 역시, 아, 마무리 해주면서 2연승 가져가줍니다. 약간 숨 막히는데, 오늘? 다른 의미에서 숨이 막힌데, 좋습니다. 아니, 잘해서 숨 막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이 막혀, 사거리가. 다음 판, 사람 오실게요. 이번엔 어떤 슬라임이 들어오지? 슬라임 종류 은근 많아요. 저거보다 좋은 것도 많아,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 스타일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킹 슬라임 좋아하는데. 자 일단 슬라임 판수 볼까요? 아 5회라면 조금 그렇지 않나. 아 일단 킹 슬라임 아까 봤으니까 일단 한번 잘라주고 뭐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약간 아 그렇죠 이거는 처음 본 슬라임이니까 봅시다. 자 슬라임 얘도 약간 다른 면모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친구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나중 처음에는 재미로 했을 거야. 근데 나중 되면은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약간 컬렉션에 미쳐버리는 거지. 집착 욕구가. 자 불타는 슬라이 킹슬레버드는 안 좋을 거예요. 약간 불속성 부는 거 아주 조금씩 변하는 게 슬라임 악사리류이긴 한데 기본적 킹 슬라임이 워낙 기술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대처하기 힘들죠. 다른 슬라임들이 약간 서커스하는 슬라임이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 아들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한대?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들렘이 하지만 승리. 저게 고장이 났을 거야 내가 이기로. 아무튼 저 슬라임 자 벌써 3연승까지 1라운드 남았죠? 지금 숨막히는 약간 실력으로 역시 장인다운 실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임에도 격의 차이가 있다. 자, 소환수 해주고 2대1로 다구리 작전. 야, 저 합동 공격. 저 평타보다 대쉬하면서 박치기가 더 세요. 조금 더 세가지고 저건 진짜 슬라임을 많이 한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야, 세우기까지 하면서 사면서 가져가 줍니다. 이야 저것이 진짜인 건가 저게? 우리들이 따라할 수 없는 뭐 그럼 되죠? 할 수 있다면. 자 다음 판 오실게요. 아마 슬라문이 더 오래 전에 시작을 했을걸? 근데 이제 다른 걸로 전향을 했는데 야 접은 사람이 이 정도 실력이면은 확실히 이 슬라임도 많이 했나 한 플레이가 보이네요. 자 아이스 슬라임. 아 이번에 여러 판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의외로 많이 했는데 아이스 슬라임 나왔을 때는 체스가 더 많았다고? 아 그냥 두 가지 쓰는데 체스가 더 많다. 자, 아이스 슬라임은 언제였지? 저게 아마 이벤트 슬라임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저 괜찮았어요. 일단 판정이 높이는 판정이 아니라서 냉기 강화 바른 다음에 딜럭기 좋은데 저 콤보 되죠 확실하게. 저게 이제 콤보인데 아이스 슬라임 상대방 안 높입니다. 대신 데미지가 세요. 그래서 딜링으로 좋고 힐이랑 점프리 괜찮았어요. 저게 퍼플 블레이드 때 나왔나? 아무튼 좀 존나 오래됐습니다. 자, 아들 소환. 자, 아들과 합동 공격.
하지만 TG 당해버리고요. 단점은 이제 콤보가 잘 안됐어. 막 점프엑스가 한번 필드가 이야 잘하네. 확실히 이게 그 슬라임의 클래스 차이인가? 일단 오늘 자 슬라운이 가볍게 4연속 가져와 주고 이제 한판 남았죠. 이 어중간한 마인드로 못 이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잘하신 받을게요. 마지막 5연승이 되는 판은 저 슬라몬 4연승 그냥 다른 슬라를 받아야 돼. 근데 좋은 슬라임 많은데 애들 좋은 슬라임 안 끼네. 이 슬라임이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막 서커스 슬라임도 있고 막 슈퍼 제트 슬라임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아까 했잖아 1인당 1인 한판 참가. 난 더욱 강해진다. 자 슬라임 판수 예 네, 그래도 올드 유적이 사네요. 악셀을 보니까 좀 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아니 좀 더 자안해 볼까요? 아 좀 더 예 리셋하라. 한 판 더 이제 좀 잘하신 분 받고 싶은데 아 좋아요. 이건 약간 왕이 계승이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예 더 약간 광기를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보시면은 모든 슬라임을 다 꾸준히 판수를 쳤기 때문에 아 이거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퀸 슬라임. 아 슬라몬이 먼저 했네. 자 퀸 슬라임입니다. 퀸 슬라임. 재밌겠네요. 일단 성능은 비슷비슷합니다. 퀸 슬라임을 보고 만든 게 퀸 슬라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안하다. 들어가 보자.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은 자 퀸 슬라임도 소환. 근데 저 퀸 슬라임이 이제 뭐 여왕이 좀 더 지위가 높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쟤는 가끔 킹 슬라임을 소환수로 뽑기도 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이 나왔네요. 자 짧은 사거리지만 숨막히는 스텝으로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요. 모든 슬라임 다 나와. 오 자 일단 킹 슬라임 확실히 힘 두 칸이 말이 힘 아홉 칸짜리 슬라임이기 때문에 야 확실히 세죠. 딜이 딜 쪽에서는 진짜 세다. 자 키가 작아서 안 맞죠. 일단 소환해주고 근데 운이 안 좋게 계속 일반 슬라임만 나오네. 자 던져주고 대필 설치 깔아주고 압박 넣어주는데 둘 다 킹 작아서 안 맞고 네 어쩔 수 없죠. 둘 다 키가 작으니까 맞질 않네. 저 이번에는 약간 이제 퀸 슬라임의 장점을 잘 사용해서 거리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게임 약간 일반 슬라임 잘해주고 있어요. 오 이렇게 콤보를 좀 1대1 상황까지 퀸이 확실히 이 스피드 기동성으로 하면은 좀 더 괜찮네. 일단 스프링건이거든 상대방. 그래서 스피드가 좀 느린 편이에요. 싸움의 애소판에서 싸우는 지경국 같네. 자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거 저 액체 슬라임 밟고 미끄러지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견적이 아니 또 저기서 애싸움 하네. 좋아요. 아 역대시까지 넘어서 아니 조금만 더 딜 더 넣으려고 역대시까지 쓰는 모습. 하지만 각치기로 이야 거의 위기죠. 일단 슬라임 소환. 아 큰일 났습니다. 일단 슬라임 소환해주고요. 자 서로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 이야 일단은 일반 슬라임이 일단 이겼어요. 강하다. 자 소환해주고 소환수로 뭐 좀 해보겠다. 어떻게든 지금 소환수로 조금 해보겠다.
아, 압박 잘 들어왔지만 상대방이 좀 타이밍 안 맞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 끝난 상황이라 슬라임이 또 안 갈 수가 없거든.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이거 소환수 딜캐 조심해야 되고요. 와, 잘 막았어요. 일단 정말 위기였었는데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 슬라우니 원성하면서 야, 첫 번째 당첨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슬라몬을 강타하면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슬라몬씨 이제 당신이 일하세요. 자, 슬라몬 이어서 계속 받고 하겠습니다. 자, 슬라몬씨는 그 100만원짜리 자, 다음 이제 다음 슬라임 이제 여행 시작해볼까요? 아, 둘이 헷갈려. 뭘 둘이 헷갈려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 슬라몬 들어와. 아니, 너 없으면 안 돼. 잠깐만. 자, 슬라몬이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당신 나가면 안 된다니까. 자, 슬라몬 다시 들어오세요. 에? 오케이, 오케이. 아니, 5연승에서 초기화 됐잖아. 너가 일바라고? 좋아. 자, 이제 일하세요. 좋아, 좋아.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자, 이제 슬라 미케이 2분의 1 여행을 한번 받아 왔습니다. 얘는 슬라밍, 아까 걔는 슬라몬. 그리고 제가 원한 거 슬라밍. 오케이? 근데 슬라몬도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모르겠다. 자, 해적 슬라임이에요. 저거는 이제 아까 돌멩이 좀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네, 5연승에도 계속 연승 이어나갈 수 있거든. 그 템 올려주세요. 자, 일단은 노란색 이거 슈퍼 제트 슬라임이라고 드래곤 표절. 해적 슬라임은 해적 표절. 일단은 저거 조금 기존 슬라임에 비해 조금 다르죠? 이 해적 슬라임은. 근데 지금 슈퍼 제트 슬라임이 외형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팩트를 말하자면 저 헤어스타일이 와, 드래곤볼 슈퍼 사이언 3가 똑같네 라고 하겠지만 저거 그 파피로머리에요. 파피로머리 그 게데프드 NPC 중에 초인인가 파피로인가 그 떼온 거라 어떻게 보면 표절입니다. 아,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와,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슈퍼 자트 슬라임이 잘해주고 있는데요. 아, 좀 다양한 슬라임으로 이제 이겨볼라 했지만 나름 참가자들도 그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해적 슬라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거 슬라밍이 지면 이제 슬라밍 다른 슬라임을 참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고요. 에? 아니, 뭐 다른 슬라임을 참가하면 그 초기화 아닌가. 아니, 얘 없으면 이제 그 투기장이 난데 어떡합니까? 파이팅! 뭐야, 손이 있었네 슬라임에? 저건 좀 충격. 막 슬라 걸 이런 거 없나? 와, 손 개신기해. 아, 점프에서 스킵한 적 있나보네요. 일단 변신을 하면 세긴 하지만 변신을 안 하면은 일반 슬라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귀걸이 해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변신. 자, 이거 귀 빼면 이제 게임 별 끝나거든요. 하지만 야, 역반을 막을 수 있구나. 하지만 점발 잘 넣어주면서 야, 예측까지. 이 슬라임의 세계는 예, 호락호락하지 않다. 좆됐다. 아, 뭔 좆됐어. 예? 잘하는 슬라임이 이기는 게 예? 양육강식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하나 더 예, 그 위기스럽지 않아요. 예? 자, 이제 다음 슬라임 받겠습니다.
성능 차이가 있나 보다, 슬라임끼리. 슬라임마다, 확실히. 자, 다음 분. 아, 네. 약간 투기장 번호 많이 들어볼까요? 약간 이제 투기장 번호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슬라임 최강자 전인데 비유를 하자면 공철 없는 공철집 같은 건가요? 자, 퀸 슬라임이고요. 아까 봤다시피 퀸 슬라임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죠. 의외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 의외로 슬라임에 재능이 있을 수 있어. 난 믿어. 슬라임이 되게 판정이 애매해가지고 내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도 잘 모르거든. 그러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할 거야. 오! 끝났죠? 네, 필살기입니다. 여러 가지 슬라임이 나와서 마구마구 때리기인데 번지력이 상당히 좋죠? 네, 들기 잘한 거 인정. 잘했어요. 자, 필살기. 아, 자기 병적한테 맞춰버리는 모습. 아, 이번 그 불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사기예요. 그거는 이제 에픽급이기 때문에. 슬라임 중에 에픽 슬라임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절대 못 껴줍니다. 느낌은 망해요. 아, 또 필살기 적중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필살기 들켜 주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시민에서 금지라고. 너무 사기하네, 필이. 그러니까 저 지금 노랑이가 쓰는 필살기인데 하이퍼 상태 유지에 반향 조절 매끈하게 되는 거에 마지막 하단도 있어가지고 두세 대 맞고 그냥 원콤을 죽어요. 일단 기둥 올라가서 네, 멍청한 슬라임의 능지를 자 이용해주는 모습. 하지만 또 소환. 자, 일단 2대를 하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2대 하는 모습. 아, 네, 천천히 본인 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약간 상대방 쉬어준 모습. 그리고 일반 슬라임 계속 나와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 이거 에 팀킬 당했죠. 가까이서 2타 맞고 에 티켓 당하면서 마무리. 다음 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그치. 자, 블루 슬라임. 이거는 이제 그냥 가장 저게 좋다 말하는 것기보다는 가장 실력을 잘 뽐낼 수 있어요. 기술도 다양하고 무콤도 있고 개인적으로 걔 제일 이제 실력 많이 쓸수 있는 슬라임 다 있어. 저거는 저게 짱 빠른 블루 슬라임일 거예요 아마. 심지어 저게 이제 다른 학생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지. 바로 자폭. 노 번지면서 자폭이 되기 때문에 대굴대굴 블루 슬라임이야.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슬라임 못쓴 애들은 이거 잘못 써요. 이제 확실하게 날 먹을 할수 있는 번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약간 아무것도 오히려 더안 좋아 보이죠? 일반 슬라임에 비해. 잘 써야 좋은 거거든 저게. 근데 저거 장점이 이제 그 기상시간이 빨라져. 그러니까 이 눕자마자 일어나는 속도가 개빠릅니다. 저게 이제 스켈톤의 낙살이의 그 기술인데 저렇게 빨리 일어나면은 손날치기 이외에 세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닌자 혼돈 해볼고 유행했을 때 카운터가 스켈톤이라고 막 연구하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스켈톤 끼면은 눕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세우기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 와중에 이제 슬라임 나름 막 익숙해졌나 본데 잘해 이제. 자, 지금 확실히 잘하죠? 아까에 비해. 세 판만에 거의 완숙이 됐어, 얘가.
딜도 잘하고 콤보도 잘하고. 아 이거 좀 실수였죠.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파 안 까야 되겠습니다. 맞아, 점발이 벽과 점발보다 사월에 짧아. 그래서 좋으면서도 안 좋아요. 좋은 점발을 슬라임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짧아. 자 평타 숨막히는 이제 슬라임 밀어전. 어떤 슬라임이 더 강한가. 본인들을 지금 사무 진지할 거야.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기 전투 자체거든. 가불이에요. 본인도 몰랐던 기술 같은데 모른 맞아야지. 답답할 거야. 답답할 거야. 이 사거리가 짧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단 내가 무조건 가야 되거든. 자 일단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지면 안 돼요. 자 이제 파랑이도 약간 날먹을 배웠어. 좀 돌진기가 괜찮은 걸 배웠는데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아서 좋지 않았을까. 한 대피 대 두 대피. 오 아 이걸 짠발로 암레이저가 째면서 괴롭히고 있다. 자 이렇게 사면서 가져와 줍니다. 사면승이면은 상당히 잘 하는 편이죠. 슬라임 미러전인데도 지금 우리 때문에. 다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했던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왔다가 나가야죠. 이번에도 블루 슬라임 스피드 카드의 블루 슬라임인데 블루 슬라임 잘 쓸 때 별로 본 적 없어. 근데 초로가 좀 잘 써. 의외로 초로가 저 블루 슬라임 잘 써요. 무코 만화는 잘해. 요즘은 안 쓰겠지만. 자 빠른 스피드로 이제 기동 속에 플레이 주다가 이 점프엑스 무코 한번 노려주는 게 또 매력이거든요. 과연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할지. 짧다 그냥 사거리. 오 아 저게 점프엑스 무콤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그 특유의 그 타이밍이 있어. 딱 올라갔을 때 누르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슬라임 안 하는 애들은 잘 못하거든요. 아오 이야 잘해요. 저거 이제 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깔끔하게 잘했어요. 아까 공방 연습했어? 잘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저 대굴대굴 블루 슬라임은 점프엑스를 할 때 전진을 해요. 근데 그 전진거리가 좀 일반 슬라임에 비해 폭이 넓다 보니까 평지에서도 무콤이 됩니다. 그래서 네, 넘사벽 인기 슬라임 중 하나였어요. 끝났죠? 삐가 안 나면 다섯? 여섯? 일곱. 아 까비 뭐 울타리 걸쳐서 어쩔 수 없어요. 야, 살짝 무적 이후에서 지금 약간 바보 연기까지. 청구투기장이 그 레드할 때부터 그 1대1 서바이벌 할 때부터 그랬어. 저 울타리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렸을 거야. 저 울타리만 가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일단은 변신한 슬라임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사 일단 다 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블루 슬라임이 천천히 요리해 먹으면 되지 않나. 박식이 들어가지고 어 돌진기 좋아요. 자 상당히 이제 지금 할 게 없는 슬라임이 노랑이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4단성을 깨주면서 다시 연습 가져가 줍니다. 아 아쉽게 됐네요. 우리 노랑이 약간 비겁한 기본기를 이겼는데 그럴 수도 있죠. 다음 파 받겠습니다. 뭐 좀 색다른 슬라임 받을까 이제?
이제 똑같은 슬라임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좀 색다른 슬라임 받을게요. 킹 슬라임이랑 좀 블루 슬라임이랑 그런 슬라임 좀 빼주고 여러 가지 받을 여러 가지 위주로 받을게요. 아이스 슬라임. 오케이. 아이스까지는 아이스나까 뭔가 본 느낌이 안 나거든. 아이스까지 봐볼게요. 너무 했던 것만 들어오지 마.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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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그리고 이제 파랑이. 아, 웨퍼 슬라임 안 됩니다. 어디서 지금 슬라임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파 웨퍼 슬라임이 나와. 으이? 물론 웨퍼 슬라임 먼저 나오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스 슬라임은 딜이 진짜 세요. 딜보가나 슬라임입니다. 저렇게 박치기를 눕히지 않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박치기 이후에 예, 평가까지 넣어주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슬라임 무콤 아 못했어요. 둘 다 지금 실력자 하는가 봐. 아 지금 약간 둘 다 비겁한 실력조도 하고 있거든요? 와 실수했죠 이거? 끝나나요? 끝났다. 아 이거는 방금 본능적 뒷맞기를 해버렸어요. 약간 사람이 본능적으로 뒷맞기를 하게 되거든요. 억제를 못해가지고 한 끗 차이로 졌네요 까비.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이스 슬라임이 여기서 가져갈 뻔했는데 아깝네요. 오 야 진짜 약간 살벌하다 둘이. 둘이 동물살을 쓰고 있지만 숨막히는 기본기 전하고 있거든요. 슬라임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 자 비겁합니다. 비겁해요. 기본기로 하고 있어. 기본기 역대시 다 넣고 세우기 하고. 자, 둘 다 숨 막힌다, 숨 막힌다, 진짜. 개념적이자 이게. 연기가 목구멍에 슬라임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세우기.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개념전이 아닐까. 얼리기 여기서 심리전? 그렇죠. 저게 이제 아이스 슬라임의 매력입니다. 필살기가 상당히 센데 데미지도 좋고 모르는 애들은 다 당하더라고요. 가드를 해야 됩니다. 저때는 가드볼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마지막 판. 개대문 다 표절이야. 잘 만들었다? 표절이야. 표절 같다? 표절이야. 나는 이 게임이 자력으로 만든 악세가 이긴 해요. 하나. 고대 마법사. 그건 게네푸드가 원조 맞아. 근데 나머지 다 표절이야. 나머지는 솔직히 다 의심이 가. 용발톱? 울버리. 다 의심이 가. 트랜스폴 포타거. 그냥 뭔가 찾으면 어디선가 나올 것 같다니까 막. 근데 고대 마법사는 게네푸드가 거의 원조긴 해요. 그건 진짜 잘 만들었어. 자 그 와중에 또 자 비겁하게 기본기 전화 지금 해주고 있고요. 자 서로가 피가 비슷비슷한데 야 둘 다 지금 하는 거 봐. 자 극한을 짤짤이 봐봐.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스피드가 너무 빠른 나머지 빅사이가 나버렸네요. 이렇게 아이스 슬라임 이겨서 연습 깨갑니다. 자 그럼 아이스 슬라임 지면은 막판 할게요. 자 아이스 슬라임 마지막 판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야 너 또 나가 임마. 슬라임. 아, 이 사람 오늘 처음 하시는 분 아닌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슬라밍은 인정이지. 아이 꼬우면은 너네도 이 정도 하던가. 여기 여기. 아 처음 보는 분이네요. 좋아요.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네. 원래 기다렸어. 우리 기다렸어. 아 이번엔 서커스 슬라임이네. 저거는 이제 예, 서커스 하나 세야 있거든요. 피에로 가면 말고 하나 있는데 그거를 약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좋은 기술은 점필. 점필 대필이 되게 좋습니다. 번지력이 괜찮은 유에 속하는 슬라임이에요. 나이스 슬라임 좋다니까? 아까 누가 쓴지 모르지만 아이스가 존나 세요. 봐봐. 저기 심지어 각이 개좋아. 약간 어거지 각이 나와가지고 진짜 개셉니다. 옆구리한테 치고 이제 반대쪽 가드 뚫리면 막 뚫어버리고 막.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역반. 아 미쳤어요 지금. 고대의 마법사는 가슈벨 표절함이냐. 책 읽으면 마법 나가는 건. 그래서 채팅으로 치냐고. 어 저 점프해. 저게 되게 괜찮아요. 점프할 때는 원래 좋은 건데 일단 모르나 보네 상대방. 자 한 대피 대 두 대피. 일단은 자 일반 아이스 슬라임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뒷판정 저거 알고 있었는데 아마 늦었나 보네요. 터지면서 뒷판정이 터지기 때문에 중간에 가장 뚫립니다. 까비 까비. 슬픈 이야기 뭔 줄 알아? 오늘 이거 끝나면 아무도 슬라임 안 해. 다시 너 혼자 남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 오늘만을 위한 리그야. 다음 분 나칠 수도 있죠. 언제까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분 들어주세요. 아 아까 불러 꼈어야지. 그렇지 않아? 예? 우린 지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줬어. 이 슬라임은 또 왔네. 아니 아저씨 왜 자꾸 들어오세요. 아니 아 이분 처음 온 거예요? 아 맞지 이분 처음 왔지. 아 괜찮아 레디 맞지 이분 처음 보네. 슬라몽 같은데 슬라몽? 맞지 초기하니까 처음이지. 초기하니까 주연도 반납이라니. 아 근데 저정도 프립했으면은 인정합니다. 에? 슬라임도 보기 힘들거든요. 거기서 약간 저런 비주류? 또 모셔가야 되거든. 라서포시에 라서포. 자 패스하기.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저게 나왔을 당시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센스 좋았습니다. 역대시 대시시로 얼려서 한 번 더 세운 다음에 압박 들어가준 모습. 방금 저거 아마 반격계수도 졌을 거예요. 역반까지 노렸기 때문에 반격계수도 무조건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끝이었다. 근데 야 이 실력 슬라임 왜 이렇게 좋냐? 콤보? 까비? 자 실력 슬라임. 심지어 뭐 원거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기로 다 패고 있어. 데미지로.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진짜 존나 답답합니다. 슬라임이 처음에 인기 많았을 때 언제냐면은 서바이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인기 많았어요. 의외로. 야, 일단 무적 좋아요. 2타 판정 때 살짝 솟아오를 때 있었는데 그때 무적이 있었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서 보이죠. 위쪽에서는 안 보이는 시야로 상대방 맞춰버렸네요. 저기서는 안 보여. 슬라몽? 예, 저분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시야입니다. 답은 이래서 개댐이 이제 시야를 아래를 잡아야 됩니다. 위에서 나는 위에가 무조건 손해요. 개댐은 시야가 아래가 무조건 넓기 때문에. 자, 장인 다 때려부수고 사면서요. 아이,
자, 만진드 파이머닌 초코솔라 이거 뭐야 이거. 초코슬라임입니다. 저거는 딱 봐도 언제나 하겠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팔아먹으려고 만든 네, 괴작이겠죠? 자, 안 좋은 걸로 합니다. 야, 저기 짜장면이냐? 아니지? 새우까비 역대시 끝났죠? 새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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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기. 오, 오, 뭐야? 오, 오, 아니, 만진 두부 할머니 잘합니다. 의외의 재능이었어. 어, 개 잘해요. 진짜 판정도 좋아가지고 번지된 거야. 자, 반접기. 하지만 자, 괜히 사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술 파악했고 이제부터는 기본기 슬라임을 파면 된다. 근데 오 좋아요. 약간 힘싸움 지지 않고 있어요. 세우기. 야, 힘싸움 안 지는데? 야, 잘해요 지금. 힘이 셉니다 이 친구. 자, 필살기 패턴. 아, 모릅니다. 아,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역전 됐고, 일단 피. 야, 저기 힘이 진짜 세다. 저것도, 쇼코도. 하지만, 세우기를 마무리. 아, 내성 다시 3%에요? 아니, 뭐, 전략의 승리가 아닌가. 예? 냉기 내성 한 15% 맞추고 오세요. 아니, 15강 맞추고 오세요. 야, 잠깐만. 저 이펙트를 보니까 저 녀석을 위해 냉기내성 10강을 찍은 것 같거든요? 보통놈이 아닙니다. 아주 악심을 품고 온 저녀 같거든요? 아니 우연치 않게 초코슬라임의 냉기내성 10강이 발려있는데 마침 연습하고 있는 애가 아이스슬라임이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 너무 우연히 좋지가 않다 이 할매. 하지만 자, 그거를 극복해주는 모습. 아, 가서 뚫렸어요. 이 힘싸움으로 몰고 가야 되거든. 초코 할머니. 아, 좋아요. 아, 지면 좋은데. 아, 자, 일단은 역반. 와, 이거를 기본기로 아, 연습을 이끌어 갑니다. 자, 이렇게 사기야 상성해. 야, 잠깐만, 너 스톱 나가지 말아봐. 야, 스톱. 만진두파 스톱. 오케이, 보자. 냉기내서 43%에 냉기내서 10등급. 나가 새끼야. 전역을 저 땅으로 하는 걸. 야, 뭐하네지. 와, 키우스라 맛있었어요. 와, 신기합니다. 자, 마파리의 신경님 시작. 진짜. 야, 저건 너무 심하지 않냐? 아니, 저녁을 해도 진짜 저따구라 새끼 처음 보네. 아니, 뭐 억울해. 아, 우연치 않게 냉기내 습관에 발린 거예요? 이 할매녀나? 마트에 갔네, 저 할매. 일단 아까 내기성 때문에 안 아픈 거지? 지금은 되게 아플 겁니다. 야, 근데 기본기 진짜 좋다. 짧은 사거리인데. 요즘 시간 뿌려가지고. 오, 아깝이. 어, 일부러 패턴이었는데 아깝네요. 못 맞추면 저렇게 점핑이 되거든요. 근데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게임이 터졌습니다. 아이스 슬라임 화염내서 마이너스 50%라 불타는 슬라임 가지고 녹는다고? 야, 그런 게 있다. 슬라임 간에 상승 차이가 있네. 포켓몬스야, 이거? 응, 막판이야. 일단, 나름 최강자 존 기준으로 좀 숨이 막힙니다.
진짜 약간 숨이 막히는 최강자 중 하나로 뽑히겠네요. 야 잘해 심지어. 이야 이렇게 루시퍼링님이 5연승 해주면서 오늘의 참가자 총 두 분이 100만 게이머니 타게 됐네요. 네, 슬라임 최강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뇌절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예, 장사 적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상금은 전부 다 게이머니 지급해 드려야지고요. 거래소 올려주시고 귀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녹화 종료하기 전에 나 하나 상상한 거 있어. 네 올려주세요. 김만 주시고 만약에 개뎀이 인기가 많았다. 진짜 개뎀 인기가 많았다. 그럼 이런 얼음도 팔지 않았을까? 야 어디였어? 아이슬라임도 없네? 그러니까 이런 얼음 모양의 슬라임 팔지 않았을까? 개뎀이 막 방탄소년단 그 인기였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